이야, 이니입니다. 이번 영상은 원피스 랜덤 디펜스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상위 유닛은 바로 카이도우 불멸입니다. 물된 불멸인데 엄청 강하다는 평가가 많았고 저도 한번 가봤는데 진짜 강하더라고요. 이번에 패가 좀 붙어서 카이도우 불멸을 가봤네요. 카이도우 짱쌤. 자, 그럼 원피스 랜덤 디펜스 출발! 어? 브룩 3마리? 뭔데 브룩 3? 브룩 3마리인데 이렇게 되면은 모리아를 그냥 만들어 버리는 모습. 요거 요 모리아를 일단 갈게요. 그냥 모리아 가자. 홀드 해놓고 2번 3번 4번 5번 요렇게 해줄게요. 모리아를 요거 잡아서 수술이 넣어주면 꽤 잘 밀죠. 요렇게 갈게요. 이렇게 넣어주고요. 한 마리씩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계속 넣어주면 되고, 요게 또 스토리 은근히 꿀이란 말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스토리 꿀이에요. 근데 사실 아는 암이 업그레이드 돼야지 이게 좋은 건데 업그레이드 안 했어, 안 돼 있어서 조금 아쉽네요. 자, 이렇게 계속 넣어주고요. 모리아 살짝 뒤로 빼라. 그래야지 조금 더 편하게 커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모리아 살짝 뒤로 빼줬고 이렇게 넣어줍니다. 얼마나 깨졌습니까? 그리고 반까지 깼다면은 굉장히 성공적인 모습이죠. 지금 반 정도 깼어요 벌써.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이거 시야는 사이트로 올리면은 조금 더 시야 높죠? 사이트 150 시야 올려줄게요. 좋습니다. 올리고. 질겜 국립 부처냐고요? 아니, 부처가 어떻게 질겜이에요? 엄청 빡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위로 올리고. 나 거의 다 밀렸을 거예요. 그죠? 거의 다 밀렸을 거예요. 거의 다. 거의 다 밀렸어요. 한 4분의 1도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열심히 넣어주세요. 조금만 더 열심히. 조금만 더. 하나, 둘. 요렇게 일단은 넣어주면은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아주 거의 끝났어요. 네, 이번에 한번 올려봐야 돼. 이번에 조로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총병 루피 나미. 일단 조로가 나오진 않았고요. 조로가 나와야지 이거 모리아 올린 그 이유가 생기는 건데. 어? 조로 나와야 되는데? 질겜 대명사, 아연사. 아인이 질겜 대명사입니까? 왜요? 아인이 질겜하기 좋습니까? 소리 깨졌고요. 자, 제가 막타 먹은 거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는남 업그레이드만 좀 해주겠습니다. 막 해서 아는 업그레이드. 돈 줬는데? 돈이 사라졌어요, 도박으로. 불려달라고? 이미 나 100원 사라졌는데? 난 없었는데 이미? 78 14 업그레이드 상태 좀 봐야겠는데? 여기랑 여기 이 집. 일단은 지금 보면은 가장 힘든 게 보라님이에요. 노랑님 아는 남은 다 끝났기 때문에 저분만 드릴게요 돈. 상디 나미. 오케이, 요렇게 일단 가고요. 요러면은 이거 마이노즈부터 스타트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마이노즈 스타트 어떻습니까? 마이노즈 스타트 괜찮을 것 같죠? 루나메 가자. 오, 루나메 생각도 좋은 것 같아요. 루나메 갈 수 있으면은 그것만 한 게 없지. 사보 히든이나 루나메 갈게요. 사보 히든이나. 근데 저는 사히를 조금 더 좋아합니다. 칼병 나오지마. 이거 이러면은 약간 부룩 어때요? 부룩 올려서 카르가라 가는 거지 초반에. 어떻습니까? 카르가라 요즘 1티어인데 35에다가 깨지진 않는데 이거. 루나메 카이도 부룩죠? 그런 이상한 조합 좀 만들지 마세요. 카이도 물뎀입니다. 물뎀. 36에다가 스쿼드 있네. 스쿼드가 있다면 금방 밀리겠네. 알라바스타 좋아요. 좋아 아주 좋은 상황이고. 이번에 올려볼게요. 일단은 두 번밖에 안 남았거든요. 우소프 하나 나왔고 조로 하나 나오면은 마이노즈가 좀 되기도 하고. 지금 일단 루치는 그냥 공짜거든요. 루치는 공짜야. 브룩은 공짜야. 브룩 퀴기한 가는 게 어때? 이러면 공짜야. 공짜 생각해봐. 심착하게 생각해봐. 공짜야.
그래서 선의를 아끼는 게 좋아요. 왜냐 신참해적이기 때문에 왜 신참이 안 뜨네? 신참해적이니까 어쨌든 그렇게 가도록 하죠. 안전하게 갑시다. 무리하지 말고 이번 거까지 올려서 볼게. 이거에 루피나 조로 하나 붙으면 마이노즈가 이겨. 루피나 조로 하나 붙으면 루피 붙어버렸네. 오케이 조로 하나 넣고 이게 가라고 지금 떠 밀어주네요. 등 떠 밀어주네요. 마이노즈 일단 갑니다. 마이노즈 일단 가고요. 오케이, 마이노즈 라인 정리해준 다음에 수도리 들어가면 되겠죠. 마이노즈가 기본적으로 스플래시 데미지잖아요. 275 라인을 그래도 굉장히 잘 잡습니다. 자 됐고 수도리 들어가고요. 좋아 좋아. 일단 루피랑 조로 앞으로 많이 나와야 돼요. 이러면 2개월 후아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후아님 그 구독 티콘 생겼으니까 한번 써보시겠어요? 드디어 구독 티콘이 열렸습니다. 카이도 오냐? 카이도 있습니다. 카이도 불멸 있죠, 이거네. 카이도 불멸이 있기 때문에 카이도도 지금 인기가 많아요. 굉장히 또 세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쉬게 한번 그려줄게요. 망게임 좀 그만하세요. 망게임인 가니까 올라와서 일단 라인 좀 잡아줄게요. 망게임으로 대동단결? 에헴 버기, 총병, 칼병. 오케이. 아이섬 잘 부서지겠죠? 이번 이제 라인 정리하러 굳이 올라갈 필요 없다. 아, 근데 패가 너무 이기적이게 나온다. 루나메 갈 수 있는 패는 안 나와요, 지금. 아, 그리고 나 압살롬 만들어놨어야 했는데, 루나메 갈 거면은. 아,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아, 괜찮다. 아니 나 안 괜찮아. 안 괜찮아. 이따가 이거 모리아로 만들기 힘들텐데 압살롬 만들어 놓을걸. 특별한 패가 나올 것 같다고요? 나올까요? 나와주면은 뭐 괜찮긴 하겠는데 일단 올라갑시다. 오케이 아론 바로 잡아줘. 조로, 우섭, 칼병. 좋습니다. 조로가 많이 붙어야 돼요. 조로가 굉장히 많이 붙어야 돼요. 제발 조로님 붙어주세요. 이동하고 류마, 압살롬, 그리고 루피 기어 서드. 루피도 많이 붙어야 됩니다. 나미는 저정 충분만 하니까 상디랑 루피 이런 친구도 좀 많이 붙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물찾기? 아 바로 되죠. 여기 두 개 있으니 여기 바로 찾아줄게요. 보물찾기. 아느나미스 좋습니다. 이기하고 그래도 하고 특별한 훈련하고 이포지드 하면 초불령제에서 영원함 못 영원함 안 나와요. 저 지금 영원함 못 뽑아요. 그래서 미션 못해요. 그냥 질 게임해야 됩니다. 여기 선물 찾아야겠네. 워터샘은 빨리 부서지는 것 같고요. 라인 한번 정리하고 와야 되지 않을까. 라인 한번만 정리해주고 올게요. 루피 추월이나 보여달라. 루피 추월이 되면은 가고 루피 추월 안 되면은 안 가고 그렇게 합시다. 굳이 루피 추월에 갈 필요가 없어요. 루피 추월 특강도 안 될 거야 이거. 노력하면 갈 수 있다. 루피 추월 초가 특강이 안 됐는데 뭐하러 가죠? 후쿠로에다가 에이스 배포 브룩 브룩 하나 나왔는데? 루나메? 좀만 더 봅시다. 특별한 하나 봐야 될 것 같아. 제발 아로 넣어있는 적당 크로코다일 에이스 쫙 좋진 않아요. 올려놓고 압살롬 빨리 뽑자. 아직 스캔 쿨 5초 나왔어요. 5초 오케이 아느나미스 한 개 더 좋습니다. 제발 브룩 주세요. 브룩 타식이 총병 우소
다시기 일단 오고요.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사보 히든 아닙니까? 루피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누가 봐도 루나메라고요? 누가 봤는데요? 에이스 2에 아론에 크로코다일이면 크제라고요? 아니 지금 마이노즈가 있는데 무슨 크제예요 지금. 오른쪽 보내놓자. 4보인든 아니다. 오케이 일단은 좀 더 봅시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물이 있는 거야? 왜 저 커져 있냐? 스릴러 바크, 스릴러 바크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해요. 루나메나 사보이든 둘 다 멀다. 그러니까 둘 다 머니까 안전한 사보이든 가는 게 어떠냐 이거죠. 안전한 사보이든 가는 게 맞지. 굳이 힘들게 예? 루나메 가야 됩니까? 쳐주고 오케이 툭툭 쳐줍니다. 돌아가고 여기서 나오는 거 볼게요. 오케이 스릴러 바크에서 뭐 방향 정해주겠지. 스릴러 바크에서 방향을 볼게요. 스릴러 바크에서 여기서 방향 정해줄 겁니다. 칼병 먹이 이거 퇴치의 적단인가. 어 네 킥이 있으면 킥이 있으면 되죠. 여기 있었는데 찾았나 보구만. 까비 여기서 이거 깨지는 거 중요하죠. 이번에 중요합니다. 올리고 저기 좀 가자. 갱배지 스쿼드 브룩 니코로빈. 아 이걸 준다고요? 상디가 없는데 상디 없는데 말하자마자 상디 주네. 피할 수 없게 만드는데 알겠어 갈게. 그러면 잠깐 근데 압살롬 이거 나오겠냐? 어? 아니 이게 사실 정리가 안 될 텐데 내 생각에는. 잠깐 볼게요. 여기 일로 와봐. 아는 내 특별한 업그레이드 끝났지. 특별한 업그레이드 끝냈는데 지금 압살롬 뽑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리아가 원체 좀 약한 편이라서 원체 약해라서 뽑을 수 있을지. 세 개 오케이. 안 돼 하나 더. 압살롬 나왔다. 압살롬 일단 나왔고 좋아요. 압살롬 뽑았어. 좋았어 압살롬 뽑았으면 일단은 루나메이 한 발 더 가까워졌습니다. 한 발 더 가까워졌고 하더 좀 한번 보죠. 조로도 나왔고요. 오 뭐야 무슨 일이야. 에이스 일단 일로 오고 스쿼드 갱배지는 분열해놓고요 미리. 오케이 샤봉지 제도 일단은 지금 이거 깨지고 올리면 되겠죠. 샤봉지 제도에서 압살롬 같은 거 주는 그런 이상한 느낌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자. NL 봉쿠레 루피 셋에다가 금방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상디버기 에이스 일로 오고요. 니코로빈 오고 갱배지 오고 타식이 오고 일단 요렇게 대기 16개다 13 올라가서 라인 한번 잡아줍시다. 야 그냥 여기 있어야겠다 얘네. 귀찮게 왜 이렇게 왔다갔다 하게 하냐. 홀드 해놓고 여도 이렇게 세워놓고 올라오고 스캔할 거 뭐 없잖아. 오케이 샤몽니 일단은 반이에요. 반 샤몽니가 깨지지 않을 것 같은데 요 속도면 샤몽니가 깨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안 드네요. 보자. 페로나 적용한 해군 칼병 오케이 제가 짤게요. 얘네 하나 사고 페로나 적용함 조로 하나
퀵이. 류마 나왔고 루피 둘에다가 루피 둘에다가 조로 하나 루피 대 조로 하나 키네 뭐 나온 거 아는데 이미 뽑기 시작해가지고 굳이? 일단 루피 둘 조로 하나 대겨놓을게요. 실제 뽑아야 될 타이밍 맞아가지고 근데 요거 보죠. 오케이 아는함에서 뭐 좋은 거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 에이스 파이러츠 5 에이스 원하는 건 안 나왔네. 하도 살짝 더 보고요. 거기 우속 뭐 안 나왔어요. 조로 하나 넣어주고요. 조로 왜 안 들어갔냐. 오케이 조로 넣어주고 이나즈마 로빈 봉쿨에 루키어 서드 그림자 지우기 안 넣었나? 그림자 없애세요. 그림자가 없어야지 렉이 좀 덜하죠. 루나메 일단 나왔습니다. 루나메 전설업 일단 해주고요. 바로 이거 잡아줄게요. 그림자 없는데 걸린다. 스토리 깨질 때 렉 걸려요. 스토리 깨질 때 렉 걸리긴 하죠. 스캔 한번 그냥 선택 익스판기 좋아요. 내고 네 해적선은 잡았죠. 해적단은 전설업 전설업 끝내주고요. 아 로빈 있었습니까? 몰랐네. 근데 정리전장 파이러츠 5에다가 스쿼드에다가 에이스가 좀 많네요. 에이스 왜 이렇게 많대? 에이스 오고 니코 로빈 블루노 스모커까지 오케이 스모커까지 대기 시켜놓고 버기가 좀 많아가지고 마젤란이에 이런 거 좀 생각해볼만 하겠다. 어? 제틀링? 전설급이? 로우 전설이라고 루피 전설? 오 도킹 스토리 치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도킹 한번 걸어주고 희귀함 좀 보죠. 3개 가데넬 레신 시리우 마샬디 티치 오케이 설마 카이도 각인가요? 이게 카이도 각인가? 저 카이도를 한 번도 못 뽑아보긴 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일단 카이도가 살짝 보이긴 하네요. 그러면 오케이 정리 좀 해주고 나 크립 좀 달게요. 어, 야 루나메 뭐해 들어와. 루나메 와서 크립 좀 따주고 1단계 크립 이것도 치고요. 내 거부터 잡아야지. 스캔 한번. 오 트레저 헌터 좋아요. 트레저 헌터 완수를 했고 목재 2개 지급되었습니다. 지금 나무가 25개나 있거든요. 어 나무 25개 있다는 거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요. 올라오고 스토리가 일단 나왔네요. 스토리가 스토리 좀 쳐주면 될 것 같고 일단 해적선 어 전 배 나왔어요. 배 일단 대기 시켜놓고 파이러치5 가서 해주고 일단은 얘는 올려놓을게요. 얘는 레신이 좀 애매하네. 어디선 써주자. 지금 버프 가능하냐? 전설 있으면은 그 친구는 약해서 어. 가능하긴 한데 지금 순삼님께 순삼님 거가 약해서 가능할지 모르겠네. 순삼님 거 아니네. 로우면 돼요. 어. 로우면 됩니다. 센 친구였네요. 어, 로우였네. 로우면 되죠. 지금 힘들긴 하지만 자기한테 버프 걸어준 사람이 되고 저도 한번 고도 먹읍시다. 누가 레일리를 먹었거든요. 전투 준비 완료. 벤베크만이랑 센토마루 어 나쁘지 않죠? 벤베크만 센토마루 좋습니다. 행운 토큰 팔고
약간 초초 그러면 초초 초초랑 걔 누구였지? 초초 그 친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초초에다가 어 카이도 초초 카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카이도 상전? 웬 상전이요? 샹크스 전설이요? 아니 이거는 어 초밥 가든 포인트 올려야죠. 카이도가 물뎀인데 초폭 가야죠. 초밥 폭주. 이거였구나. 거프. 거프 잡나요? 오. 루피키어 제틀링도 거프를 잡긴 하네요. 브루킹이 아마나 있으니까. 깃발 꼬일치진 않겠지? 오, 잡는 모습 좋습니다. 배는 모비디 킬러. 일단 킬러는 하나 가긴 가야 돼. 아 초초 가면은 굳이 안 가도 되겠구나. 올려놓고 에이스 하나 간다고 치고 마젤란 시키 가면 되고 제프 나왔다. 오케이 일단은 패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배는 발라티에. 뭐 발라티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카이도가 원체 공속이 느린 편이니까 하도를 살짝 보일게요. 하도를 봐서 정리 좀 살짝 해주죠. 하도 다 봤고 프랑키 이나즈마 하찌 페로나 부룩 대기 시켜놓고 부룩이 좀 많이 나오면 좀 편한데 좀 나오긴 나왔어요. 아예 안 나오진 않았고 바다에서 지금 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올릴 건데 일단 검은 수염 전설이 지금 쌀 것 같거든요. 이 버기가 많기 때문에 검은 수염 전설부터 갑시다. 킨스 에이스 블루노 총병 마르코 바제스 검은 수염 전설 올려줍니다. 하나가 개코 모리아죠. 모리아. 아 모리아? 불멸 모리아 카이도 코모리아 전설 오즈 류마 슈가 오즈 류마 슈가 오즈 류마 슈가 조로가 엄청나게 필요해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루피도 그렇고 아마 선의로 다 때려 박아야 되지 않을까. 저 친구들은 월랜디는 믿을 수 있습니다. 네, 안반스님 승리 배팅 확인. 초초 가려면 발라티에 필요 없다. 근데 발라티에 가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그 공속을 빨라지게 걸어줄 수 있는 것도 있어서 그래서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상황을 보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난 패트롤 해놓고요. 일단 미션 하나 끝내고 올래? 검은 세움 올려줘서 끝내자. 오 조로! 하도 봤는데 조로 하나 나왔어요? 너무 좋고 좋아요. 아, 이렇게 조로가 붙어줘야 돼. 너무 많이 들어가 진짜. 너무 비싸요. 부룩 좀 붙던지. 부룩 아는함에서 부룩 좀 붙던지. 와 뭐 레일린 이렇게 다 먹어? 버그 있습니까? 여기도 레일린 먹었네. 앞으로 네 이거 보스 잡을 때 잡을게요. 야 이거 안 되네 클릭이. 파이라즈 5 이제 올립시다. 올려주고 일단은 반피 정도죠. 반피 확인 올리고 칼병 초파. 네 지하부님 보스전입니다. 올라가서 좀 잡아줄게요. 잠깐만요 미션 좀 하고요.
에이스에다가 키네몬 애변 가이드남 애변. 근데 내가 봤을 때 저거는 둘 다 애매할 것 같은데. 일단 아나나 올리죠. 애매하면 물뎀이래요. 파도 가고. 제발 제발 리마 헤이스 그만 말고 브룩 좀 주지. 이거를 에이스를 더 주네. 여기서 에이스가 뭐 안 필요한 건 아닌데. 아 에이스 참 많이 주네. 핫지. 이거 쓸 일 있을까? 다섯 개나? 쓸 일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스탄 10kg 잡을 것 같아요 보면. 그쵸? 선한 10kg 잡을 것 같고. 펑크 해저드. 자, 펑크 해저드 금방 부셔질 것 같습니다. 스모커 할 준비하고 바제스 할 준비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루나맨은 바제스가 가능하죠. 바제스 하러 돌아다니겠네. 둘이 깨졌고요. 아느나 올려놓고. 부룩 좋아요. 부룩 잘 나왔어. 아주 잘 나왔고. 스모커랑 바지스 합시다. 자, 먼저 스모커부터. 그리고 바제스도 바로 하고요. 루나메 돌아다니면서 바제스 좀 해드릴게요. 마랑님 바제스. 그 이제니까 네 바제스 최고. 노랑님은 바제스 하셨나? 에이스니까 아직 못했겠죠? 바제스 바제스 오케이 바제스 해주고요. 다시 이동하고 마지막 이제 보라님 바제스. 보라님 바제스까지만 잡으면은 누나메가 할 일은 다 했죠. 네? 아 마나 쓰는 스킬 장소에 선물이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제스 하셨나요? 춘사님 바제스 하셨나요? 미션? 꺼내주세요. 바제스 미션 이렇게 잡아주고요. 하실 거 있으면 스모커도. 오케이 스모커도 잡아줄게요. 뭐 스모커 사라졌어? 왜 이렇게 쎄 루나메? 나 라인 좀 잡아줍시다. 이거 하도 좀 살짝만 보고요. 야 이제 그만하도 봐 그만하도 봐. 브룩에다가 정리 좀 해놔. 브룩 페로나 소리 들어가고. 미션 할 거 뭐 있냐? 해적단 이따가 하면 될 것 같고. 먼저 일단은 올려 봐봐. 일단 싼 거부터 좀 싸죠. 마젤란 카쿠 랑각주단. 카쿠 랑각주단부터 하나만 짜둘게요. 왜냐면은 지금 싸거든요. 차카랑 하나가 로빈 우아라지 나미 루비누아라 차카 블루노 있냐. 지금 블루노만 없네요. 스턴 하나로 라인을 잡을게요. 편하게 올라가고 대기하고. 카이도 뽑을 준비하면 됩니다. 참고로 폐문을 깨야 되기 때문에 폐문을 깨야 되기 때문에. 아 뭐야 블루노 왜 여기 있어. 블루노 올라와. 폐문을 깨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루나메 조금 천천히 앞서줄게요. 해적단 가고. 스캔 아직 안 되고. 유니카운트 20. 이때부터 잘 봐야 되죠. 이때부터 좀 긴장해서 봐야 된다. 무빙 잡아주고. 야 좀 잡혀라 좀.
오케이. 잡았고요. 일단 홀드. 배는 팝시다. 아니다, 아니다. 기다려봐. 혹시 몰라. 혹시 몰라요. 그냥 기다려봅니다, 저거. 아, 뜨깡 찍어야 되는데. 일단 올라오고, 오케이. 특별함 올리고요. 얘도 올리고. 잡아줄게요. 거푸도 잡아줄게요, 이번에. 거푸도 정리해줄게요. 이제 문 치러 가면 되겠죠, 문. 문 치러 갈 준비합니다. 모리아는 살짝 올려놓고 라인 보면 되고, 루나메만 문. 오케이. 올려놓고요. 루나메 이동해. 이동해서 문 치고. 여기에 스쿼드 니코로비 놓아라. 이렇게 대기시켜놓고. 이전 할 건 없죠. 바로 그러면은 도로가 좀 쌓였습니다. 슈가부터 천천히 짜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화 슈가. 슈가 나왔고요. 모리아 류마 준비해 줄게요. 도로 기기 페로나 적용한 칼병. 적용한 없죠. 아 뭐야, 도로 기기 우습이 없다고? 우습 하나 넣읍시다. 지금 없는 거면은 엄청 없는 거예요. 그냥 문 치고 있죠 이 친구. 버프 한번 걸어주면서. 왜래 버프 안 걸어. 왜 대상이 무적 상태입니다. 응? 원래 버프를 자기한테는 못 거나 이렇게? 원래 걸 텐데 옆에서 라인 한번 치고 와야 되나 이거? 귀찮네. 공략이 900% 인 거거든. 일단은 야 안 걸리네 이거 지금. 그냥 그냥 안 걸리네요. 쳐도 안 걸리는 것 같은데? 적이 없으면은 루나메를 이거 쓸 필요가 있어? 일단 이거는 패치를 좀 들어가야겠네요. 버그라기보다는 리포지드 왔는데 어쨌든 원랜디도 완벽하게 적응 패치를 못하기 때문에 패치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원랜디 측에서 적용한 칼병. 유마이다 나왔고요. 마인 오즈 가면 되거든요. 오케이. 오피 하나 나오고 조로 하나만 더 넣을래? 조로 하나 넣읍시다. 조로 모리아 마인 오즈 됐고 모리아 아스가르드 일단 나왔습니다. 나무만 있으면 이제 나오는 거죠. 카이도우가 나올 준비가 일단 됐고요. 좀 불편하네요. 야, 이게 안 된다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그니까 문 엄청 느릴 것 같은데요? 물론 이따 히루루크 가긴 할 거지만 모르겠습니다. 일단 히루루크부터 생각해보죠. 와우 비싼데 히루루크. 점프력 강화 헬멧 로우. 일단은 초풍 먼저 짤게요. 보스 잡는 것도 그렇게 빠른 것 같지 않습니다. 조로 상기 없는데 로우. 공속이라 걸어줘라. 아니 이게 안 된다고? 이렇게 힘들다고? 이거를 이렇게 하루 종일 친다고 니가? 그 다음에가? 말이 되는 거야 이게? 스캔을 얼른 패 더 늘리자. 알겠습니다. 일단 선택 이습하는 게. 아 위에 있는 애도 오면 되긴 하는데 그냥 귀찮아서 이렇게 잡을게요. 태생적 한계다 이러면. 73,000. 루나메가 원래 데미지 버프 때문에 센 건데 많이 아쉽네요 이거. 카이도 지금 합치지 않고 먼저 초폭 먼저 각을 볼게요. 이거 지금 상디 하나 있는 거냐? 조로 둘 넣어야겠다. 젯 IM 조로 둘 조로 둘 그룹 캐러메포 초폭 일단 얘부터 만들까 그냥?
소법을 굳이 지금 만드는 것보다 문을 먼저 치는 게 어떨까? 굉장히 좋은 생각이야. 그래. 아주 좋은 생각이야. 올바른 생각이고, 그럼 바제스, 에이스, 블루노, 마르코, 상디아나. 선택에서 좀 가감하게 쓸게요. 빨리 정리 좀 해놓자, 상디. 마르코, 바제스 하나 뭐야, 큰일 날 뻔했어. 바제스 하나 나오고. 후. 하나 반더데켄이지, 반더데켄. 아론 있잖아, 너. 아론 있어, 아론. 아론 있으면은, 징베랑 헤르메포. 이렇게, 징베랑 헤르메포. 후크로면, 징베는 일단 나오는 후크로 하나 있었네. 괜찮아, 어차피 칼병마다. 징베 헤르메포. 징베 헤르메포. 초파나에다가, 조로에다가, 뭐 이것저것 많이 필요하네. 조로 하나 나왔고, 조로 하나, 상디 하나, 초파 하나. 요렇게 일단 들어가죠. 헤르메포 그럼 나와요. 그룹, 헤르메포 나오고, 반더데켄 나오고, 이러면은 히르르크부터. 자, 줍니다. 히르르크부터. 이동해서 패문을 쳐주는데, 나무가 되면은 루나멜을 카이도우로 갈게요. 차라리 히르르크 혼자 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카이도우로 라인 보고, 1미션, 2미션 꺼내주고요. 1번 이동해. 약간 좀 잘 안 잡힌다 이거. 왜 이러냐. 무리야 스킨 좀 써줘야겠다. 어? 설마? 야, 루나멜 안 묶었지? 루나멜 안 묶어도 이래? 어? 깜짝이야. 루나멜 있으니까 다르구나. 확인. 깜짝 놀랬잖아. 히로룩 어디 갔어, 내 거? 아, 히로룩 뚜벅이지. 뚜벅입니다, 히로룩. 헷갈렸어요. 잠복 스킬 하지 마! 오케이. 이동. 오케이, 이동하죠. 맞다 끄서도 문도 지워버리자. 그럴 수만 있다면 맞다 그 쓰겠죠. 그럴 수만 있다면 쓸겠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못 쓰죠. 스캔 한 번. 저희 아느나비스 두 개 먹었고요. 도약해서 폐문 쳐주고. 참고로 폐문이 피가 몇인지 안 보여서 그게 조금 아쉬워요. 일단 두 개. 일단 한 분의 킵이고, 선이. 여기 일단 네 개 있어요. 좋습니다. 저희도 해야 되니까. 힘드신 분들 안 하면 됩니다. 힘드신 분들은 하지 마세요. 힘드신 사람은 저걸 할 필요가 없죠. 난 카이도 합성어 뭐냐? 카이도 합성어. 카이도 불멸. 아니 여기 합성어도 안 써져 있어. 카이도 불멸 합성어 뭐야? 카이도. 이 좌표는 왜 카이도 합성어 안 써? 카이도. 백수의 왕 카이도? 백수의 왕 카이도. 백수의 제왕. 제왕 카이도. 카이도. 고. 오케이. 카이도. 자, 카이도 나왔고요. 자, 불멸 업그레이드 합시다. 스캔 한번. 여기. 뭐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카이도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평가가 많죠. 보겠습니다. 뭐야, 굉장히 센 것 같은데요. 데미지가 그냥 오 이거였구만. 다 요 느낌이에요. 용용열매 10씩 체력 35마다 85마다 발전. 범위 800, 3초 보스퍼 데미지 20, 250만의 초기 마법 데미지랑 브레스 물리 데미지 뭐야 990 9만인가요? 999만? 엄청난 데미지네요. 오, 야, 이거 뭐야? 물론 전 많이 봤지만, 다들 놀랬겠죠? 무슨 에네르기파를 쏘네. 스캔 한번, 좋아요. 불멸의 액체. 500범위에 20만 추가 마법 데미지. 15% 확률로 마법 데미지 3배 증가 및 단일 적의 140만 추가 데미지. 이게 공속이 빨라야 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스케일들이 되게 좋거든요. 그냥 공속이 느리기 때문에 그냥 스케일들이 좋아요. 그래서 공속이 빨라지면 엄청난 효율을 보여줄 수 있다. 카이도 공격이 500범위 스플래시 0.2 100% 데미지
50% 되면 이렇게 줄어드네. 15% 확률 6.5배 크리티컬. 아, 크리티컬 있네, 기본적으로. 크리티컬 터질 때 데미지가, 320만 이렇게 떨어져요. 기본 데미지가 기본적으로 48만이기 때문에 엄청 강력하죠. 4명 8개. 기본 공식 단위 적에게 한 번에 100만 이상의 데미지 가했지, 바이토. 140만의 추가 물리 데미지라고 써있네요. 500 범위에. 저는 패문 열심히 치고 있고요. 타이거까지, 피셔 타이거까지 와서 치고 있습니다. 50라운드에 초파 초월이 나와야 된다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왜냐, 아, 루나메가 없잖아요. 지금 일단 보잡이 안 될 거예요. 초파 초월을 뽑아줘야 됩니다. 근데 히룰루크가 저걸 치고 있는데 초파 초월이 없으면 될까? 이번 라운드 보스 못 잡을 텐데, 내가 봐도. 일단 잠깐 올려놓을게요. 에이스라도 가면은 수선 잡히려나? 특별화 올리고. 카이도를 못 믿냐고요? 네, 카이도 굉장히 약한 편인데요. 그 보잡을 잘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가긴 가야 될 겁니다. 근데 어차피 제가 지금 뭐 나무도 좀 많이, 이거 많이 남아있으니까 한번 보죠. 한번 보고. 아, 그리고 여기 로우초이도 있거든요. 도와주겠지 뭐. 여기 제보이도 있고. 아, 걱정할 필요가 없네. 도와주겠죠. 지금 제가 다른 게 아니라 못 만드는 이유가 NES 로비를 치고 있기 때문에 못 만드는 거라서 저정도 도와줄 거라고 봅니다. 파이러츠5 써줘야겠네요. 그리고 애들 정리가 안 돼 있는 거 진짜 극혐이죠 지금. 정리 좀 해줘야 되겠다. 유튜브에 이렇게 정리를 못할 수가 있니? 근데 잡겠는데? 이 정도까지는 잡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여기까지는 잡는데 이 이후가 안 잡히는 거 아닐까요? 키를 놓고 집에 돌아와야 되는 부분이냐? 오, 제불. 제불. 어디가? 나 왜 안 도죠? 이러면은 해루석을 써버려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저에게 해루석이라는 마지막 보류가 있거든요? 아니, 보류가 있어. 키를 놓고 올라와. 아니, 이걸 치러 간다고? 이동하고, 저 집도 도와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 집이 더 위험하네, 나보다. 나는 해루석이라는 비장의 수가 있었어요. 저는 이걸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못 잡아도 괜찮습니다. 해루석으로 잡으면 되죠. 제 해루석으로 잡을게요. 로우초월도 사실 보잡이 약한 편이기 때문에 저렇게 잡아줘야겠죠. 3초 남았고 이동하면서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카이도. 카이도 진짜 이쁘다. 요거네. 오케이, 보물상자 리젠 됐다. 이따가 찾을게요. 야야야, 올라와봐. 보니까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어. 보니까 잠깐 일단 정리 좀 해주고 해를 정리 좀 하고 합시다. 지금 너무 지저분해요. 왜 이렇게 정리를 못하는 거야? 정리를 좀 해줘야겠죠. 다 정리해봐. 벤베크만 홀드 해놓고 파이러츠5 시키 올려놓고 초파초월 만듭니다. 안되겠습니다. 초파초월부터 만들게요. 점강. 아, 이나지만 있었잖아. 정리가 안 됐으니까 이렇게 살짝 실수하죠? 괜찮아. 어차피 헤르메포 그냥 나와. 헤르메포. 하나, 그냥 로우. 초파 하나면 나온다. 초파 하나면 나오고. 들어가고, 올리고. 배포. 로우. 타시기. 로우 나왔고 슬록 의사 나왔어요. 초파초월 특강을 해줘야 되는데 배를 안 팔아서 특성이 없죠? 배를 팝니다. 특성 포인트 받기 위해서 두 개 필요해요. 특성 포인트 보이되고 이 초파초월만 나오면 보스 잡은 걱정이 없기 때문에 요걸로 이제 가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킬을 저쪽 보내줍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10킬을 보내주려고. 왜냐하면 카이도랑 초파초월이면은 라인은 그냥 잡을 거기 때문에 10킬을 보내서 패문을 칠게요. 10킬로 패문 치고요. 잠깐 정리 좀 다시. 쿠쿠로 에이스 검은 수염 제발. 제프 검은 수염 제발. 가만히 좀 있어 제발.
블루노 오고 초파 에이스 뭐야 일 안하고 뭐해 에이스 엑스 드레이크 일로 오고 하티 오고 햄은 얼마나 때려야 되는거지? 햄은 얼마나 때려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되게 짜증나죠. 이거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저기 너무 극혐이야.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 저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어? 님들 아십니까? 이게 지금 반피도 안 때렸을 수도 있어.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습니다. 앞으로 10라운드를 더 때려야 될 수도 있다는 거. 이제 와서 포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킹받죠 진짜. 이게 안 보인다는 거에 굉장히 두려움이에요. 아, 초파철 다음 단계 있어야 된다고 본다. 있으면 좋긴 하겠죠. 있으면 좋을 텐데 아마 다음 단계는 안 만들지 않을까요? 이미 초파철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더 이상 더 세게 만드시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다른 건 됐고. 아, 블루노 마르코 이거 마르코 해가지고 에이스 좀 먼저 만들어줄 생각하죠. 깍 준비해야 되거든요. 깍 해적선 하나 더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모니터 왜 이리 셉니까? 지금 난리 났죠 지금 다들. 스쿼드 프로 갱배지 캡틴 프로 준비해줄 거고 모비디코 일단 하나 할게요. 캡틴 프로 조로 하나에다가 프로 갱배지 하나 조로 하나 선택 위슨 넣어주고요. 편안합니다. 저는 2딜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한 모습이고 올릴게요. 캡틴 크로 조조 하나 나오고요. 모비디코 만들어줄 겁니다. 에이스 있고 마르코 하나 상디 하나 있으니까 마르코 짜서 모비디코 좋아. 모비디코 이감용 40% 이감 있죠. 깍도 있고요. 물뎀의 제일 중요한 친구 중 하나라서 일단은 춘선생님 가셨습니다. 허허. 네. 밀리에서는 고수지만 얼랜디에서는 초보다? 에헴. 자신 있으셨거든요. 해 깨고 와가지고. 오케이. 상대 위에 오케이. 마르코 한 마리 더 가야 돼요. 왜냐? 짜야 되기 때문에. 마르코 하나 어딨어? 오케이 마르코 올라오고 일단 요거 짜줄게요. 초파 점프력 강화부터 천천히. 크로 블루노 초파 3개 필요해. 아니다 초파 하나 있다. 그러면 이나지마 점강 하나에다가 초파 하나 오케이 초파 하나 넣으면 되고요. 초파 하나 나왔네요. 신나이 넓다. 착하. 저도 많이 죽습니다. 저도 많이 죽어요. 신난이도 할 때. 매번 깨는 건 아닙니다. 모몽가랑 검은 수염 필요하고요. 검은 수염은 있고 모몽가만 준비해주면 되겠죠. 모몽가 에이스 뭐야 블루노 왜 있어 여기. 하나 더 있었나? 징베 헤르메포랑 스모커. 스모커는 있으니까 헤르메포만 준비해주면 돼요. 조로랑 초파 하나 조로랑 초파 하나. 햄은 드디어 깨졌습니다. 오 햄은 깨졌어. 드디어 깨졌어요. 깨지네. 깨지는 거였어요. 안 깨지는 줄 알았는데. 초파 하나 들어가고 부륵 헤르메포 오몽가 에이스 준비해줍니다. 에이스 에이스 일단 나가고요. 에이스 같은 경우에 이제 30강을 가지고 있고 보스한테 스턴을 걸어서 단일 스턴이 있죠. 단일 스턴이 또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 깍이 140깍인가요? 140깍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140가 로이드 1번 해놓고 미션 할거 있냐? 이 친구 잡아줘야겠네. 이 친구 잡아주고요. 단위선이 있는데 에이스가 분명 단위선이 있을텐데 좀 잘 흐르네요. 왜이래 에이스 단위 2초 스턴 10% 확률로 발동인데 잘 안 터지나봐요. 올라오고 홀드 해놓고 이 친구 일단 아웃키지면 굉장히 좋은 친구 중 하나죠. 이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친구입니다. 아웃키지 일단 제일 좋은 친구 나왔네요. 그나마 이리 올라와서 홀드 일단 스턴은 이감이 좀 있기 때문에 잡힐 수도 있거든요. 이감 몇인지 계산 좀 해보죠 지금.
일단 지금 보면은 카이도가 이감이 있나 혹시? 이감 40% 있네요. 이감 40% 있고 80% 이감이 있는 겁니다. 80% 이감 지금 초파철 나왔기 때문에 보스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올리고 선택해서 계산. 1부대3이네요 1부대3 1부대4 1부대4 이제 괜찮나요? 힘들어 보이네. 저 제불은 원래도 보스를 잘 잡거든요. 이렇게 피셔가 가나요? 왜 이렇게 스턴이 약해졌어? 불안해 보입니다. 40에다가 스턴 짜셔야겠다. 네, 스턴은 짜긴 짜야죠. 만약에 짠다고 하면은 짜야 되는데 이제 생각을 해볼 차례입니다. 무슨 친구를 마지막으로 갈 건지. 남은 패가 굉장히 꼬여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않은 패들만 좀 나왔어요. 여기 너무 큰 덩치들만 있어가지고 되게 시야를 많이 가린다. 초월아 워크리 안 돼 있는 것 같다. 되어 있는데요? 아 그거는 초파 초월은 원래 저렇게 떠요. 특강하면은 특성 강화를 하면은 저렇게 돼요. 특성 강화를 하면 초파 초월은 업그레이드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크러커 가도 괜찮을 것 같다. 벙이가 되게 많은 편이네요. 지금 보면은 부룩은 어떻게 합칩니까? 부룩은 어떻게 합치냐? 조로초파 최고등력 부룩킥이요? 아니면 명령어? 명령어? 명령어 말하는 겁니까? 아 부룩이 소울킹 소울킹이었던 것 같아요. 소울킹 스캔 한번 80% 이감이지. 비변 어떻습니까? 비변 비변으로 이감 하나 짜고 이감이랑 깍까지 둘 다 해줄 수 있을 거고 보상으로 스턴 하나만 보면 될 것 같고 깍이 왜 이렇게 부족한 것 같지 아무리 봐도 105 깍밖에 안 돼. 60에다가 카이도가 기본 방어력 몇이야? 기본 방어력 깍은 별로 없나? 얘도 그냥 아머브레이크 형식인가? 감소가 중복된다. 5감소에다가 방어력 감소 최대 40 아머브레이크 충전. 아 그런가 보네. 발동각인가 보네요. 크제 갈만하다. 크로코나의 제한됨. 크제가 갈만하다. 일단 비변 가고 생각하죠. 크제 가도 비변 생각 나오니까 비변 어차피 필요한 친구니까 비변 가고 생각할게요. 비비 올라오고요. 일단은 목재가 좀 부족해요. 63라운드고 목박을 살짝 해줘서 비변을 빨리 각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오케이 목재를 좀 빨리 해서 비변 각을 볼게요. 아론 파이러츠 5 프랑키에다가 파이러츠 5는 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어디 갔냐 스모커 바로 가고 목박 하나 비변이 일단 나왔고요. 비변 바로 가고요. 선택 기습이 적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노려볼만 하긴 할 거예요. 깜포지드 얼랜디. 깜포지드 얼랜디입니다. 아오키지로 하나 이감을 잡는 건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생각해보면은. 마지막에 발라티에 장식하면 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세계 보상 일단 볼게요. 에드워드 뉴게이트. 히로룩 2까지. 보상은 되게 좋네요.
힐로 그 이따가 나중에 한번 살려야겠다. 이거 자기 라인만 됩니까 혹시? 자폭 스킬? 자기 라인만 되는 거 아니죠? 아 이거 좀 잡아달라. 안 때려져요? 아 네네네네네네네네 안 돼요. 그거 지금 못 때려 못 때려 저거. 이거 다른 사람도 되죠? 그러니까 다른 라인 도와줄 수 있죠? 보물 찾기 편한 거는 맞아요. 보물 찾기 편한 건 맞고. 비변이 일단은 짜놨고요. 마지막에 크저 짜고 손 텁시다. 오케이 히로루크 다른 집 빌려줄 생각하고. 어떤가요? 어떤 거 말씀하신 거지? 아 그거 미션이에요. 잡으면 뭐 하나 보상? 여기서 일단 잡을 수가 없죠. 크로커다일 이나즈와 혁명구름 비싸긴 비싸. 솔직히 막 싼 편은 아니야. 먼저 크로커다일부터 준비해놓을게요. 왜냐 이 감을 채워놓기 위해서 크로커다일부터 해봅시다. 이것도 편하기도 하고 지금 크로커다일 짜는게 징배. 상디 좀 넣어주면 되겠네요. 상디 상디 둘. 상디 어차피 더 필요해. 상디 그냥 과감하게 넣습니다. 많이 필요해요 생각보다. 로빈, 이나즈마, 봉쿠레. 맞고 크제 하이페이 크로코다일 일단 나왔고요. 이감용으로 일단 먼저 짜는 거예요. 키드부터 천천히 준비해야겠지. 페로나, 베포, 로우. 키드 나왔고 엑스드레이크는 팔고요. 얘네들 필요 없다. 아오키지를 쓸 일이 있습니까? 이미 프리감인데 크제 들어가면. 그쵸? 팔고 스쿼드도 안 들어가지. 아카이노 짜는데 필요한가? 어 안 필요하네요. 팔고 이거 잡고라고요? 이거 안 쳐져요. 이거 안 쳐져. 그 클릭으로 하면은 안 쳐집니다. 저거 나 아론 반더데켄도 필요하죠. 헤르메포 징배 조로하나 헤르메포 총 루피에다가 조로 둘. 이나지만 필요하지. 조로 둘. 이나지마 에이스 크로 징배. 뭐야 아니 서프로 징배 나왔고 반더데켄 나왔고요. 이나지마 나왔고 타시기 브룩 조로 그 다음 에이스 아카이노 크로코다일 이나지마 혁명군 크로코다일. 아이고 잘못 찍었다. 크로코다일 아카이노 나왔고 조로 초파 조로 조로 루피셋 넣어줄게요. 루피셋 올리고 발라티에 조합 발라티에 나왔고 브룩 킬러 일단 나왔고요. 킬러 나왔고 아카이누 조합 아카이누 히든까지 나왔어요. 네, 주고 발라티에는 일단 파랑님이 조금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파랑님한테 하나 줄게요. 오케이. 파랑님한테 하나 드리고 파랑님이 초보분이세요. 나무만 있으면 되죠. 야 근데 이거 손이가 많이 남아가지고 하나는 초파 둘 들어가서 점광까지 짭시다. 오케이. 파에서 로빈 두뇌 강화 해가지고 두 강까지 정강이 두 강까지 짜고 얘네 팔게요. 두 강을 짜고요. 오케이 나무가 딱 되네요. 크제 바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크제 나왔고 히르루크 오른쪽 집 이동해줄게요. 공속이 이제 발라티에랑 히르루크면은 굉장히 빠르거든요. 도와주면 될 것 같고. 난 드릴 거는 유공을 드려서 여기 있는 거 컨트롤 하세요. 두 개 잘 쓰세요. 발라티에라, 이거. 히로크 잘 쓰시면 되겠죠.
얘 하나 올려서 버려버리고 상디 이감이 좀 없어 보인다. 아 이감이 없다. 그러네 이감이 없네. 메아름이네. 정의에서 인사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감이 없대. 어떻게 모비디코까지 때 조봅니다. 괜찮냐? 다시 쌈에다가 내가 이거 줘도 괜찮나? 모르겠네요. 저도 매우 느림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러면 그 대신에 저는 목재 넣어서 이감업 좀 해주죠. 너무 근데 사치긴 하거든? 이럴 줄 알았으면 키드 같은 거 좀 짤 생각할걸. 여기서 일단은 이동속도 감소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일단 거의 나오자마자 바로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어버 키운다고요? 뭘 어버 키워요. 어버 키우긴 여기까지 그래도 파랑님이 잘 끌고 왔으니까 이렇게 마지막에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카이도 오면 공업 중요할 것 같다. 공업 중요하죠. 공업 중요하니까 공업도 공업 근데 공속 올라가서 중요한가요? 공격력 올라가는 게 얼마나 올라갔네? 따로 뭐 설명 써있진 않는 것 같은데? 48만이다. 패시브 스킬이 있다. 4명 팔기 요거 때문에요? 일단은 목재 더 먹죠. 요 정도 넣어줘서 오케이. 목업도 야 뭐야 6개 다 붙었어? 좋아요. 일단은 여기서 공격력 증가 업그레이드 한번 찍어주고요. 지금 보면 48만에다가 오케이 공업도 한번 해줄게요. 공업도 그래서 공업 일단은 이거 무슨 타입이냐? 팩이냐? 팩이? 팩이지. 팩이 타입 두 개 찍어주고 데미지 올라간 건지 모르겠어? 아 추천 짬방이 껴지면은 그때마다 4명 터진다? 100만 데미지 안 들어가지 않나요? 100만 이상 데미지를 가야 된대. 100만 아직 안 되는 거 아니야? 49만인데 지금 카이도가 세긴 하죠. 일단 초초 보잡이 좀 안 되는 거 빼고는 센 편이지. 1업 더 하자. 알겠습니다. 1업 더 해서 팩이업 끝냈고요. 데미지 몇이야? 49만 2천 50만 1800. 일단 이래도 데미지는 안 돼요. 요거를 하려면은 다른 거 뭐 공격력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오라를 가진 친구가 하나 필요합니다. 보니까 이안코보를 설마 지금 짜자는 얘기는 아니죠? 굉장히 안정적으로 변했네요 이제. 오비 짓고 살짝 더 올려줄게요. 히르루크 왜 여기 있대? 언제든지 이동하시려고 하나? 위로 올려줍시다. 모비니크 하나 살짝 더. 어차피 이감용이기 때문에 초파 럼블볼 가냐? 초파 럼블볼 선의가 없어서 힘든데? 가고 싶긴 한데 그 럼블볼이 싼 친구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굉장히 초파 많이 들어가요. 포인트 두 개면은 뽑을 수 있긴 하지만 오케이 하드를 두 개 보고 초파 럼블볼 패 나오면 간다. 총명 하나 나왔는데 일단 초파 그거 럼블볼이 그게 나왔어야 되는데 럼블볼 강화가 나와있어야지 갈만한 거거든요. 두 대 때리면 된다고요? 아니 이게 두 대 때리면 한 번에 100만 이상 데미지가 나와야 돼요. 한 번에 100만 이상 데미지 그래야지만 스킬이 잘 터지는 겁니다. 크리 터지면 스킬 적용 되겠죠. 맞아요. 평타에도 이제 적용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 때문인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딜이 진짜 센 것 같긴 해요. 평타 칠 때마다 피 다는 게 보이시죠? 피가 푹푹푹 다이는 게 보여요.
보면은 툭툭 이게 크리터이기 때문에 다 탁탁탁 달아집니다. 그냥 가이던 말이야 된다. 그런 거 같긴 해. 78라운드까지 거의 유니카드 0까지 정리가 되는 모습이거든요. 오케이 좋습니다. 645만 300만하고 645만 왔다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하도 한번 더 해보죠. 루피 에이 그냥 손절합시다. 될 것 같지가 않아. 18개 운이 되게 좋으면 될 수도 있는데 히르르크 자폭이 있으니까 발라티에 하면 될 것 같다. 발라티에 회수하자. 아니 줬다 뺏는 거는 좀 너무하잖아. 아니 줬다 뺏는 거는 줘놓고 생색은 다 부려놓고 이젠 내 나라? 에엠 6할 헌가자? 알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한번 해보죠. 줬다 뺏자. 어쩔 수 없다 이거. 발라티에 일로와. 공속 걸어줘야 돼. 그래야지 6할 헌볼 수 있다. 2번을 왜 안 해놨어? 2번 출항 독약 발라티 공속. 뭐야? 아니 이미 썼어. 발라티 가져왔는데 이미 쓰다니. 아니 이걸 이미 쓰다니. 뭐야? 그냥 여유롭게 그냥 가는데? 어차피 0이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번에 카이도 초초를 가봤습니다. 가장 강력하다는 요즘 가장 강력하다는 조합이죠. 카이도 초초. 와 진짜 근데 강력하긴 하네요. 카이도 스킬 데미지도 그렇고 그냥 다 강력합니다. 초초랑 섞어주니까 그냥 공속 증가도 있기 때문에 데미지 증가도 데미지 증가지만 엄청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카이도 초초 한번 패 나오시면 가보시길 바랍니다. 되게 세네요. 좋아요. 승리.